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덕을 시작합니다. 청취자님께 형님 밀덕 하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티넘 홍희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작입니다. 네, 이렇게 밀덕이 시작됐습니다. 플래툰 9월호인가요? 9월호? 아, 예, 아니다, 9월호 아니다. 나왔죠, 9월호. 나왔나요? 예. 어, 여러분들 9월호가 나왔습니다. 네, 나온 지 좀 됐습니다, 사실은. 예. 서점에 가셔서. 네, 네. 10월호 언제 나옵니까, 10월호? 10월호는 9월 말에 나옵니다. 아, 그럼 많이 남았네요. 예. 예. 그럼 일단 9월호. 아 근데 가장 좋은 건 사실 가장 좋은 건 정기 구독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리고 정기 구독하면 할인됩니까? 물론입니다. 얼마 할인됩니까? 15%. 15%. 예. 그리고 또 12개월. 예. 네. 구독하고 있어요? 어떤 걸요? 플래툰. 결혼하셨는데 지금 경제권이 다 저쪽에 날아갈 텐데. 아, 서울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기 구독을 하면 플래툰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는 이제 플래툰 나오면 그냥 사서 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15%까지 챙겨주시네요. 그렇죠. 그 뭐 다른 우리 그 군사 잡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네네. 그냥 우리나라 같이 척박한 출판 환경에서 군사 잡지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한다는 거는 정말로 기적적인 일이라고 뭐 명맥 정도가 아니죠. 예. 지금 당군일의 최대 불황이라는 얘기를 출판계에는 제가 20년째 듣고 있거든요. 특히 잡지는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이 많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컬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 잡지가 아, 왜 이래 막 이런 얘기를 하신다기보다는 좀 응원하시는 마음으로. 사실 밀덕이라는 밀리터리라는 취미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사실 음지에서도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고 뭐 네. 군사 그 거의 고수분들 있죠. 네네. 그 군사 전문가 고수분들은 사실 음지에 많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음지로 해서 양지로 나오려면 네. 이런 그 플래툰에 뭐 기고도 그쵸. 좀 하고 네네. 플래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사은품 증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 역사적으로 가끔 있습니다. 드물게 뭐 비비탄 총 같은 걸 준다거나 비비탄 총이 있었으면 폐쇄를 했겠죠 지금.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플래툰 얘기는 이만큼 하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정기 구독하신 분 플래툰이 이제 정기 구독이 나왔다. 네네. 정기 구독하고 9월호 9월호가 나왔다. 네네. 이 정도 말씀. 노치월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뭐 플래툰지에도 다음 호에는 실릴 네네. 것 같긴 한데 요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죠. 네네. 함박 스테이크라고. 그렇죠. 아, 함박 스테이크. 인천 광역시 그 강화군. 서도면 말돌이 서도면 산, 말돌이 산 97. 예. 일명 함박도로 그 알려진 그 섬입니다. 그 함박도 네. 그 한자 뜻이 뭡니까? 얘 또 이상하게 물어봅니다. 탈레반이 그런 걸 물어보면 어떻게 해 봐. 아니 그 뭐 한자도 없어요, 이게 문제가. 한자가 없어요. 그거 좀 네. 이상한데 그래도. 함. 아, 여기 있네요. 함박도라고 있는 거라고 쓴 거죠. 함. 네, 아무튼 박은 그 박씨할 때 박이고 함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넘어가야죠. 문제는 우리나라 주소가 멀쩡히 있고 그다음에 거리상으로 인천국제공항이나 인천광역시와 거리가 또 얼마 멀지 않은 곳에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시설이 들어왔다. 라는 게 이제 사실은 이슈가 됐던 거의 관점인데.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도 근데 사실은 거죠, 그 그냥 군사적인 측면을 그 팩트를 보고 네네. 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얘기하고 보도하면 되는데 우리 프로 이외의 다른 데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나라 영토에 북한군이 군사 시설을 했다. 정부는 뭐 했니? 나라가 내일모레 망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죠. 뭐 곧 이게 뭐 북한에 넘겨주려는 인천 국제공항이 불바다가 된다.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정전 협정문에 돼 있지 않습니까? 이 5도 빼고 나머지는 이제 북한 쪽에 간단히 얘기해서 구속이 된다. NLL을 그었더니 NLL 북쪽에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NLL을 그었을 때 북한에 돼 있죠. 예,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워낙 가까이 있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보고 남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기 쉬운 위치긴 해요 사실은. 근데 약간 하지만 선 NLL 상으로는 북쪽에 있는 북쪽이 맞아요. 근데 네. 왜 인천 인천 뭐 이 주소는 왜 나온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뭐 그쪽이다 인천이죠. 사실 솔직히 뭐. 말해서 당사자들도 몰라요 지금. 그 인천시에 왜 그걸 그렇게 했는지 알고 있는 공무원이 남아 있을 턱도 없고. 근데 이게 뭐 한 78년? 70년대 말입니다. 예. 78년 맞는데요. 제가 그거 때문에 그 뭐 우리 SBS 보도 쪽에 그 자료도 좀 보았어요. 어허. 78년에 그 전체 그 호구 조사죠. 네, 그 조사를 하다가 그 이
섬을 이 함박도를 포함시켰어요. 아, 실수.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실수죠. 국토부의 실수. 근데 국토부는 또 NLL 때문에 아니, 국방부에다 물어볼 78년 보세요. 서슬퍼런. 그때는 못, 아니, 못 물어보죠. 아니 근데 네. SBS의 역사가 엄청 기네요. 아니 78년에 SBS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요 최근에 말씀이십니까? 이제 함박도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함박도 관련된 보도 자료를 보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도 SBS가 있었는데 한 90년에 SBS가 있었죠. 92년인가 92년인가부터 있었죠. 아, 90년 11월 14일 날 아, 역시 네, 네, 첫 전파를 발사했습니다. 지금 컨셉을 개그로 잡는 거 이거 내 거니까 하지 마요. 그러니까 아, 불안해 죽겠어 지금. 네. 하나라도 벅찹니다. 아,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78년도에 그 우리나라 그 주소가 이제 주소지가 나왔는데 왜 이게 주소지가 됐는지는 NLL 북쪽임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지는 않은 거죠. 이게 우리 거로 본 거죠. 북도는 우리 거로 보았고 심지어 78년 이후부터 공시지가까지 계속 계속 해왔어요? 해왔어요. 계속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건 제곱미터당 지금 뭐 얼마라더라? 천몇 원이라도 국방부랑 국토부랑 이게 크로스 체크가 안 됐네요. 네네. 그럼 800만 원 좀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네요. 그 북한에다가 그냥 주고 사. 뭐 그거 전체를 80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7만 5천 제곱미터니까 제곱미터당 천 얼마면은 뭐 그 정도 나오겠네요. 산에 근데... 플래툰 몇 건 주고 사자고 하면 어떨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이게 만약에 그 북한에서 군사 기지화한다면. 이게 뭐 거기다 레이더 시설을 할지 아니면 실제 타격 자산을 거기다 놓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국방부는 계속해서 이제 정찰 자산들이 있더라라고 네. 하는데 정찰 자산만 해도 사실 우리의 백령도의 네. 버금가는 우리로서는 또 그렇죠. 우리 비수를 꽂는 네.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궁금한 게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섬이 있잖아요. 그 네네. 지금 함박도가 있고 네네. 내륙이 있잖아요. 있죠. 북한 내륙. 그러면 이제 함박도에서 레이더를 하면 그쪽 근방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협적이다 인천, 이런 건가요? 인천뿐만 아니라 그 서울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이 커버가 될 수 있죠. 아니 근데 그 내륙에서 해도 인천공항까지 더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함박도보다 이게 사실 그게 논란이 되는 게 막 그 이게 함박도가 이제 거기다 뭐 방사포나 탄도미사일 가서 설치해가지고 뭐 인천공항과 인천시 뭐 서울시 등을 타격할 수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거기보다 더 설치하기 좋은 자리가 많아요. 내륙에서 쓰면 되죠. 그렇죠. 사실 구글 지도만 놓고 선을 그어봐도 그 함박도 정도의 사거리가 나온 지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김포니 뭐 그 북한 쪽 그 반도. 네, 그렇죠. 예. 아니 여러분들 함박도를 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대규모 타격 자산을 심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넣어보면 정말 땡큐 아닌가요? 갈 데도 없는. 면적이 그렇죠. 독도의 동도 정도의 해나 굉장히 작은 섬이에요. 그 아, 독도에 요거. 국지전이 그렇죠. 됐던 네. 전면전이 됐던 서해 5도 지역에서 전면전이 내지 국지전이 발생하면 그 해병대의 그 타격 자산으로 바로 그 해안포 및 그 방사포 시설이 있는. 주요 섬들 뭐 지린도랄지 아~ 뭐 그 지역 그 그쪽, 예, 그쪽 뭐, 지역에 개머리. 예, 예. 뭐 개머리는 물론이고요. 웬만한 그 소머리. 주요 섬들 10여 개의 주요 네. 섬들에 있는 해안포들은 다 제거가 돼요. 그리고 사실 북한 영토를 선제 타격을 한다고 했을 때 육지보다는 섬이 굉장히 위험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북한한테 우린 여기만 건드릴 거야라는 확실한 사인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함박대 아. 군사시설이 들어오는 그 그러니까. 군사시설 밀집되는 거는 북한 뭐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결정은 모르겠지만 전략적인 결정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정부 대 정부 간 협정을 맺었잖아요. 군사협정을 네네. 북한과 맺었는데 그 협정에는 지금 현재 위반이 되느냐 안 되냐의 그 팩트가 있는 거예요. 그 거기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국방부도 쉽사리 그죠. 내놓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거 정찰자산이라 그들이 주장하듯 국방부가 주장하듯 정찰자산만 있다고 본다면 참 퀘션 마크인 거죠. 물론 타격자산이 있으면 당연히 협정 위반인 거고 이 점이 좀 중요한 이슈 같아요. 그렇죠. 근데 타격이라 그러면 야구 배팅 연습장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이것도 타격인데 네. 어떻게 될까요? 이거? 타격 열심히 치세요. 아, 열심히 치시고 네. 뭐랄까 정신적으로 네. 타격을 주시네요. 아니 근데 여기 엄청난 타격이죠.
정신적으로. 아니 이거 이 컨셉 내 거라니까. 정신적으로. 아니 근데 아 머리가 좀 아프다. 네. 어 이거 어떡하지? 아니 머리에 근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방금 근데 잘 치실 것 같아요. 야구요? 못해요. 네. 네. 아니 이게 몸이 딱 이렇게 균형이 잡히셔가지고 잘 치실 것 같아요. 문제가 사실 아 북한 이럴 때 보면 정말 얄미워요. 아 짜증 나죠 진짜. 왜냐면 이게 이거 하나 그냥 거기다가 뭐 하나 비스무리하게 지어놓은 거 가지고 우리나라 사회에 정말 가뜩이나 시끄러운 이 와중에 또 하나 던져놓으니까 북한이. 사실. 이 북한도 그렇고 뭐 러시아도 한 바퀴 독도 한 바퀴 돌고 왔고 미국은 저 난리 치고 있고 일본도 이런 거 보고 중국은 당연히 그런 거 보니까 딱 그 우리 할아버지 사방에 믿을 놈 하나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우리. 이 한박도에 김정은이 시찰했으면 좋겠어요. 아, 고맙죠.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가 실수로 K9을 일제 사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거기에 그냥 실수로 우연히 그리고 아. 그, 우연히 김정은이 네. 세상을 떠나시든가 뭐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희생 발발합니다. 하여간에 기분상으로 그렇다니 진짜 뭐 전쟁 안으로 바란다기보다 어디가 좋은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그냥 정찰 이상이 딱 떨어질 수도 있고 거기에. 뭐. 에이 그건 말이 안 돼. 속 같으면 아니면 거기에 진짜. 막 좀비가 아. 나타나고 막 괜찮잖아요. 영화를 다양한 장르를 보신 것 같아. 또 좀비물에 대가죠. 좀비부터 해서 SF까지 좀비물로 또 프랑스 진출하셨지 않습니까? 예. 아, 그럼 좀비로 먹고 사는 예. 몇 안 된 작가 중에 예. 한 명입니다. 나중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아, 이제 드라마로 나올 뭐 돼지와 우리, 좀비 뭐 이런 거 우리 다 천조 출연해야 됩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 한 천조 출연? 그럼 안 할 거예요? 찬주 출연 돈 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까메오로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면 돼.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찬주 출연? 아니 근데 이 한박도 문제는 사실 역시나 군사적인 결정보다는 전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에 또 혼란하는 와중에 또 이렇게 확 던지는. 걔네 우리 연먹이는 게 아주 정말 특기니까 마음에 정말 마음에 안 들. 얼마나 이 연구를 많이 했을까요? 아니 근데 이게 북한의 한박도가 북한의 잘못입니까? 우리 언론의 잘못입니까? 뭐 북한이 잘못한 거는 언론이 그걸 부풀리고 있는 거죠. 네, 네. 사실 SBS는... 북한이 잘못했다는 측면은 팩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네, 그, 또 아직 모르잖아요, 아직. 그게 문제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북한을 편드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그거는 정확하게 뭐라 하면 되는데. 또 언론이 잘못했다는 것도 아닌 게 이슈를 제기한 거죠. 거기에 인공기가 달려 있고 이게 뭐가 맞느냐는 거죠. 네. 뭐가 맞느냐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지번이 있고 공식화가 있지만 그게 NLL 북쪽이냐 아니냐는 사실 금방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에 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최근에 언론들이 언론이나 언론을 대하는 이제 그 시민들의 문제가 내부까지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화면에 이렇게 포털에 뜨면은 한박도 군사기지 건설 이게 이것만 보고 그냥 이제 그냥 자기 다음에 상상을 해버리는 문제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틀을 벗어나기가 그런 뉴스를 어렵죠? 봤을 때 사실 어려운 건 맞죠. 아닐 수도 이렇게 생각하기가 왜냐하면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사실 모든 그 기자분들 대한민국에 있는 기자분들을 그렇게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고 취재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보고 제가 그걸 눈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열심히 하시는 건 맞는데. 유독 군사 분야 있죠. 이쪽에는 정보가 가려 있다고 우연히 많아서 그렇죠. 추정과 추측을 하는 분들이 많고 많죠. 그리고 확인 안 하고 뭐 사진을 네네. 제공한다든가 그러니까 틀린 사진을 제공한다든가 그렇죠. 틀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이번 보니까 뭐 구글어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이제 구글 지도로 아 그 실제로 구글 지도를 보면은. 한박도가 NLL에서 약간 남쪽에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아 구글에는 또. 예. 그래서 또 더 오해가 증폭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뭐 그런 건 당연히 이제 언론에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군사 전문 기자들이 있지만 이제 이게 군사 전문 기자라고 보기에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을 이게 고인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하시기 전에 최소한 다른 거 몰라도 기종이 틀리면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런지 군사 분야에 대한 기사를 쓰는 분들은 많은데 자기가 군사 전문 기자라고 얘기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굉장히 창피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여기 위원님이 기자로 가셨어야 네, 네. 되는데. 그게 안 불러도 돼. 그게 아, 기자 아 근데 우리 지금 저 그 SBS의 네. 그 저 국방부 출입 기자분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열심히 공부하세요. 공부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저희 밀떡도 들으시나요? 안 들으라고 들으라고 할게. 네네. 네. 하고 저희도 내가 선배니까 들으라고 할게. 한번 출연하라고 하세요. 아, 네. 예. 네네. 네. 약속할게. 네네. 네. 자 한박도 얘기하면서 이게 네, 네. 약속을 다 합니다. 한박 스테이크 먹으러 가요 이따가. 예. 네. 한박. 진짜. 네, 근데 이 한박 스테이크가 이 한박 스테이크가 일본 말에서 왔다.
아, 맞죠. 네, 네. 함바구 스테이키. 함바구. 네, 함바구 스테이키. 이거 하면 안 되죠. 이게. 그렇죠. 네. 우리 함박도를 얘기한 거니까. 함박도. 네, 그 부분은 함박 웃음. 웃자고 한번 한 거지. 네. 저는 전혀 삼지박 사거리. 아, 예. 아니구나. 예. 네? 정신 좀 차리시고요. 개꿀이니까 이 컨셉 이러지 마요. 이거. 커피를 드셔도 이거, 다 정신 못 차리시는데. 이거 골목상권 침해예요. 아, 골목상권 침해까지 나와. 골목상권. 다시 돌아와야 되겠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아, 돌아오고 싶지 않네요. 멀리 가니까. 아, 그러니까 그 결국 함박도는 NLL 북쪽에 있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우리나라가 어떻게 얘기를 하든 그다음 NLL 북쪽이면은 이제 경계선 NLL을 이제 해상 영토로 해상 경계선으로 본다면 이제 사실 하는데 문제는 그곳에 군사 타격 시설이 들어섰냐 안 들어섰냐가 이제 그 관건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아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그 국방이 아무리 엉성하다고 판단을 하셨어도 수십 년간 그 함박도를 우리 영토로 안 보고 있었고 국방부는 네네 그러겠죠. 그래 그랬는데 그걸 일부러 지금 시점에 와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그걸 내줬다고 판단.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사는 음모론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사는데 음모론은 성화 넘어가. 음모론 절대 아니고. 그렇죠. 네. 어떤 그 행정 구척끼리의 네. 정보 오류로 인해서 네. 이런 해프닝이 있었고. 뭐 아주 오래전 일이라 이거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당사자들도 뭐 아마 일을 처리한 실무자 중에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걸 돌아가신 사람도 있어. 아마 그렇죠. 그 매년 그 5월에 그 공시지가를 발표하거든요. 아. 그 인터넷에 그 홈피를 가서 내년도 함박도 공시지가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안 올리겠지 아. 이제는 아니 설마. 함박도 이제 빼야죠. 그러니까 안 올리겠다 이거. 그러니까. 아, 근데 공무원들 일하는 거면 내년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점은 또 있어. 아니 근데 공무원, 아니 근데 한 가지 관건이 되는 게 지금 이제 정찰 군 이제 국방부에서는 그냥 정찰 자산까지만 있는 걸로 파악됐다라고 돼 있다는 얘기,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북한의 뭐 방사포라든지 타격 시설 타격 이제 그 우리나라를 목표로 하는 타격 무기가 들어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강력하게 얘기해야 돼요. 협정 위반이다. 그렇죠. 빨리 그저 아, 거기 하면 협정 정전 협정 그렇죠. 위반. 네, 네. 정전 협정이 아니라 군사합의. 군사합의. 그리고 919. 919 군사합의에 명백한 위반이죠. 그 부분은 아마도 북한이 안 했으리라고 추정하는데 네, 이런 거 정확하게 해야지. 애당초 너무 작아서 거기에 방사포 같은 걸 끌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수고와 비용일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전략적으로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거기다가 뭘 배치한다. 그렇죠. 못 빠져나갑니다. 그냥.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륙의 반도 같은데 집어넣으면 사실 넣거나 빼거나 숨기거나 할 그렇죠. 수가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장거리 방사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산인데. 게다가 거기에 방사포가 박멸할 만한 공터가 없습니다. 아 근데 왠지... 그러면 혹시 투석기 같은 거 갔다 온 거 아닐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투석기. 등. 제가 딱 이 생각이었는데. 네. 약간 모형 같은 걸 해놨을 것 같아요. 모형. 신장이 나빠서 설치하는 거 맞죠? 투석기. 근데 그러면은 무슨 지금 공중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한 발 더 나가서 만약에 정말 북한이 방사포 같은 걸 설치하고 그렇고 그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선제 타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선제 타격. 엄청난 딜레마죠. 거기서부터는. 에 선제 타격.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단호하게 네. 이 부분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 그렇죠. 부분은. 네. 뭐 이거 자존심이고 뭐구를 떠나서 국가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은 만약에 그랬다면 섬이라 공격하기 쉽겠네요. 뭐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너무 목표가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굳이 막 터지는 거 안 해도 되고 그냥 연막탄 한번 위에 터뜨려서 이렇게 먼지 한번 씌워주고. 네. 참고로 그 근처에 있는 이제 우리 측에 있는 말도랄지 우도에는 우리 정해 해병이 그렇죠. 뭐 공공 규모로 네. 있습니다. 로봇 태권브이도 이 부분을 제가 말씀. 네? 파견 로봇 태권브이도 가끔 파견 나간다고 하던데 안 나갑니다. 안 나간다. 로봇 태권브이는 오로지 국회에만 있습니다. 아... 국회에 네. 문을 열고 네. 등장하고 네. 있고. 네. 네. 아 주현님도 이상해지지만. 아 큰일 났다. 아니 국회 문을 열고 뚜껑을 여는 게 아니고 문을 열고. 그만하세요. 좀 바뀌었네요. 요새는 당당하게 나오는군요 태권브이가.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사실 그런 뭐 필요하다면 함박도에 대한 선제 타격이라든지 이건 전 탄성하지만. 아니, 그리고 53km도 안 되죠. 네네. 53km도 안 되는데 거기 스파이크 미사일 꽂으면 스파이크로 끝나는 거죠. 뭐.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그 섬 삼박도를 공격하게 되면 사실은 북한도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상에 있었던 다른 기지들도 선제 타격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딜레마에 또 한번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선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사시가 됐을 때는 네네. 10여 개의 그들의 그 방사포와 그렇죠. 그 해안포들을 배치해 놓고 있어요. 물론 방사포가 배치된지 아닌지는 좀 퀘션 마크입니다만은 해안포는 분명들 있거든요. 뭐 4문 많게는 12문까지 각 그 섬의 그 규모에 따라서 있는데 그 10여 개의 섬들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네.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럴 이제 그 계획이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되면 이제 정말로 이제 확전을 생각해 봐야 되는 단계라 딜레마고 사실 이거를 북한이 노린 것 같아요. 여기만 북한이 만약 그걸 노렸다는 건 지들이 그 전면전까지 각오하고 했다는 얘기라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거는 제가 장담은 못 삽니다만 정찰 자산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확률상으로 그게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맞는데 그거를 그 정찰 자산을 어떻게 볼 거냐 애매하죠. 그래서 그걸 얘기할 거냐 말 거냐 현 단계에서 얘기하지 않는 건데 우리 측의 어떤 행정 그 부처 간에 실수가 있었다. 너무 부풀릴 필요는 없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NLL 북쪽에 있으니까 영토는 우리 뭐 영토에다가 뭐 북한이 군사 시설을 해놨다는 얘기는 어쨌든 틀린. 팩트상으로는 틀린 얘기가 맞습니다. 맞는 거겠죠. 그렇죠. 예, 네. 그 우리가 NLL을 수호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한박도는 북한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다행히도. 여기 너무 이렇게 음모론에 빠지셔갖고 막 그 내일 모레 청와대 인공기가 올라간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요즘. 너무 많죠. 소설로는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소설로 안 팔리죠. 왜요? 그런 거 요즘 누가 읽겠어요? 아, 아닙니다. 네네. 그럼 우리가 왜 이걸 이 시절을 얘기하나? 농담이고요. 아, 네. 아, 뭐 소설에는 좀비도 나옵니다만 이번에 그 뭐 다양하게 뭐 이슈들, 네. 거기에서 촉발돼서 뭐 어떤 그런 네 맞습니다. 군사 긴장이 있는 그런 뭐 첩보 소설물 네네. 이런 거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뭐 최근에 이병헌 씨랑 하정우 씨가 찍고 있는 영화가 아마 백두산이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남북한 힘을 합쳐서 그런 내용 있어요? 네, 찍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누구요? 이병헌 씨와 이병헌 씨와 하정우 씨 둘 다 머리 크기로는 둘째 가람 서러한 배우들. 나는 이병헌 씨와 송강호 씨 조합의 영화를 그것도 또 머리 크기로 또 머리 크기예요? 뭐? 이병헌도 머리가 커요. 이병헌 씨도. 않죠. 제가 하정우는 직접 봤거든요. 전 이병헌 씨의 실체를 봤는데 네, 머리가 송강호 배우도 좀 이제 우리, 완전히 우리가 제일 커요. 네. 멋있어 근데 멋있어. 여기에서 여기서 저희가 할 말 아니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한박도 이슈에 관해서는 만약에 이제 더 변화가 있다면 저희가 이제 또 한번 다뤄둘 테니까 여러분도 뭐 댓글이라든지 다른 걸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고 팩트에 기반을 두는 얘기들만 이렇게 하셨으면은 좋겠다라는 바로 여기 중에 북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네, 없고 저희요? 없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오해거나 탈레반 네. 좋아하세요? 탈레반도 싫어하겠죠. 네. South Korea. 오케이. 네. 그러니까 네 이 이슈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룰 테니까 여러분이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써 한박도에 관련된 이슈 방송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